됩니다. 여보세요. 그거는 큰 축에 끼지 않아요. 한 마리 하실래요? 물어봐요, 사장님. 삶아 죽어 다예요. 물어봐요. 아이고야, 내 손 봐. 이거 64만 원. 17kg. 야, 이거 될 수 있을라. 찍었어요? 한 마리에 만 원. 이렇게 열 마리에 10만 원. 대게 한 마리에 5천 원. 5천 원 줬어, 5천 원. 5천 원, 6천 원. 두 개 하면 10만 원. 크기 차이잖아. 네 분이면 요거나 요거 드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좀 큰 거 먹고 싶다 하면 빠지 되는 거예요. 얼마째 드릴까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놓으면 손님들한테 사랑스럽게 담아가라. 요렇게. 부위별로 다 서리 놓은 거예요. 올해는 미국 올해거든요. 이게. 이 고래 한 마리가 1억짜리 고래, 1억짜리. 1억짜리. 고래 맛! 고래 맛! 소고기 맛도 나고, 육고기 맛도 나고, 생선 맛도 나고. 얼마요? 요거는 7만원. 맛이 먹고 포장할까요? 포장. 먹고 하자. 먹고 할까? 예, 먹고 하자. 먹고 하자. 아, 오랜만에 먹으면, 오랜만에 먹으면 괜찮네. 맛있지? 잘하다. 미쳐먹어 보지, 한 번. 개복기다 이따 엎어진 것도 큰 거 들어가. 문어도 이따만 문어 들어가. 배가 이리 다 들어오자. 배에서 먹어서 못 내려먹고 크레인으로 가 내라. 네. 크게는 두 가지 재야 되는데 2m 30이네요. 그러니까 2m 50 잡으면 돼요, 저 머리까지. 이것도 뭐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내 작업을 해서 그쪽 올리는 거. 옛날에 이거 배 딸 때 사람 팔이 나와가지고 경찰 조사 받았다니까.
요건 참사거나가 좀 비싸요. 요 정도 같으면 한 250만 원. 조금만 너무 많아요. 조금만요. 네, 콜라겐 덩어리. 소주. 那个让他们那么多。嗯。我。没那么多。没事的。收拾收拾。哦。收拾，收拾。收拾，收拾。今夜夜。哦。没事。我今天。It's like squeeze. 아니야，不大。만보，这汉名은몰라몰라。这표준말은개복지。팡명을 우리가 그냥 이름 지었는 게 완전 명물이 돼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포항시에서 시어를 개복지로 했어요. 옛날에는 막 많이 잡았어요.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걸 하루에 몇 차씩 가갖고 감당을 못 해갖고 반틈 팔고 반틈 버리고 이랬어. 70마리 이렇게 작업해서 사놓고 작업을 했는데. 그거 진짜 성어야? 얼마 안 걸려요, 이거는? 둘이서 한 푸뜩 해요. 그 칼이 잘 안 들어요. 장어 삭스핀. 삭스핀 주는. 그렇게 그래 꼬리를 이거 예 반반. 끊으면 밑에는 일단 칼을 딱 빼버리는 거야. 염통 심장. 그러니까 피가 여기 많이 몰려 있잖아. 전에는 상을 살았는 걸 한 번씩 들어와요 이게. 그러면은 막 설치 마. 코를 때리보면은 얘가 걱정 못해요. 이거는 대창. 요거는 위. 그거를 물에 씻어갖고 소금에 빨아갖고 밀가루고 치대갖고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상어 돈베기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내가 가들러 오면 살고. 이렇게 표면에 물기가 건조하게 살짝 마르면은 다시 닦아보고 싶어요. 여기가 양념이 살짝 되어있고요. 대파랑 살짝 되어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요? 옛날 맛이다. 반짝이. 아삭아삭하고.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1년을 기다리면. 고향의 맛을 이 집에 와서 그냥 느끼는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이 파도 같이 먹는 거. 부드럽게 싹싹 첫눈 오는 그런 눈을 싹싹 이렇게 바른 그런 느낌이라고 보세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죠. 양념이 맛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저거 도로면 시장에 도로면 전화가 와. 그러면 대창만 빼가면 이렇게 얼고 나는 거. 이거는 녹화 나는 거고 이거는 얼어 나는 거. 대창 이거 포항에 이게 명 포항 명물이. 그 껍데기는 즐겨 먹. 포항 사람들이 시장이나 상가집이나 가면 꼭 그게 나와요. 서울서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관해 놨는 거 팔로가 다 돼버리면은 손님이 오셔도 옥사가 못 먹고. 누구야? 불패하라. 그러니까 요거 맛있게 보이면 돼요. 이게 맛있게 굽히면 색깔이 진해져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이 고기는. 누구 할지. 손님들이 오래 안 하면 손님들한테 제약이다. 오래 해라. 오늘 조금 시간 좀 큰 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5천원 시간이 다 돼갑니다. 5분 남았대. 5분 남았다고? 응. 근데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상어색. 근데 왜 이래 언제 나는 집으로 끌어?
너 제일 맛있어. 그게 요거 살, 살이 붙어있지. 이게 아니야. 저 큰 덩치 그냥 물이 촉촉하네. 물이 지어 다니는데 가서 입 탁 벌리고 그냥 푹 마셔가지고. 한 20년 넘었어요. 우리는 소비 사갖고 판 그거 하죠. 그 안주로 나갑니다. 안주로. 이빨에 보고 있으니까. 고기도 고기 나와서 소화를 나. 이찌가 나, 야, 시기 바로. 1년 365일. 예식장이나 이런 식 이런 데는 우리 일도 큰 일이지만, 딴 사람이 있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줘야지. 나만 난 개복지 잡을 때마다요 참 매력 있다 싶어요. 많이 잡았어요. 난 막 여러 수억 마리 잡았지. 한 40년 가까이 잡아 얼마나 잡았겠어요. 껍질은 안 먹었는데 이 고두방에서 건드렸잖아. 고기가 단단한 거는 싱싱한 거고 좀 몰랑몰랑한 거는 맛이 갖는 고기고. 한 번씩 잠이 들면은 배에 끌어올리도 자고 있대요.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 배 사람 중에 아주 막 무디고 무식하게 막 둔한 사람 보고 이 개벽지 같은 놈아 있겠다. 이게 쉽고 돈 잘 벌릴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고기 장사 다 하지. 고등어 깔치처럼 잘 팔리고 많이 나고 뭐 할 것만 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면 석 달 넉 달도 우리 팔 안 팔고 그냥 비워놓고 놀아요. 놀고 이제 또 나면은 또 작업해가 냉동시켜 놨다가 또 팔고 이러니까 이게는 보통 인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장사라 이거는. 와사비는 어디가 싸면 돼? 이게 상어야 개복자랑 우리가 따로 있어. 야, 나만 개복은 상어고 있는데. 다른 또 이걸 하다가 다른 공부도 하지도 못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늦었으니까 이 맛박에 개복자라고 써붙여놓고 온 전국을 다 하다니. 작업하고 막 힘들게 돈 번다 생각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얘들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어디까지 왔대?